김홍국, 이번엔 협회 기금 수억 원 횡령 혐의 피소 법적 대응할 것. 대한가수협회장인 가수 김홍국 씨가 수억 원의 협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.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 부회장과 박수정, 함원식 이사 등 3명이 횡령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. 박 씨 등은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서 김 씨가 한국음악실력자협회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016년 11월 비밀리에 희망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주장했다. 이들은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김 씨가 회장 직원으로 진행된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김 씨는 박 씨 등 3명을 상대로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. 박 씨 등은 강제 제명에 대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근 협회 임원직에 복귀했다. 한편 김 씨 측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가수 협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.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기재한 후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반박했다. 김 씨 측은 박 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도 않다. 당당하기 때문에 피소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추후 이 같은 피소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